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자, 고등어 통조림, 보통 그 통조림 있죠? 그거 한 통입니다. 고등어는 한 네 조각 들어가 있었고요. 이 고등어 통조림으로 묵은지와 감자를 넣고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묵은지가요, 큰 거 아니고 작은 거거든요. 요거를 이제 썰어서 그릇에 담으면요, 한 대접에, 작은 대접에 한 대접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김치 4분의 1 쪽입니다. 자, 이거를요, 고마에다 썰지 마시고 가위로 직접 냄비에다가 이렇게 잘라줄게요. 감자를 조금 먹기 좋은 사이즈로요, 반달해서 조금 굵게 썰어 줄게요. 감자 조금 굵은 거 두 개 넣어주고요. 그리고 양파는 너무 커서 자, 반 개요. 그리고 한 200g만 넣어줄게요. 조금 굵직하게 보내줍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요. 굵게 넣어줄게요. 아, 저는 매콤한 고추 좀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고등어를 넣어주겠습니다. 고등어는 졸이는 과정에서 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. 그거는 감안해서 그냥 부서져도 그냥 드시면 돼요. 물을 좀 넣어줄게요.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고요. 자, 이제 불을 켜줍니다. 고춧가루 넣어줍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요, 3스푼 넣어줄 겁니다. 자, 이거 진간장인데요, 한 3스푼 됩니다. 자, 이건 올리고당입니다. 올리고당은 종이컵 한 컵이고요, 50ml고 스푼으로는 한 5스푼 정도 됩니다. 한 5스푼 정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뚜껑은 덮어주면 돼요.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고요. 뚜껑 덮어놓고 지금 거의 한 20분 가까이 끓었거든요. 그러면 이 감자 지금 다 익었거든요. 근데 웬만하면 희적거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더 졸여주시는, 살짝 수저를 넣어보고요. 김치만 밑에 타지만 않으면 됩니다. 김치만 살짝 건드려주세요. 타지만 않으면 되고요. 너무 새콤한 거는요, 사실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이렇게 단 거를 좀 많이 넣어주셔야지 이게 좀 신맛이 조금 추가가 돼요. 국물을 조금 더 바삭 졸이기 위해서 이제 불을요, 이제 이때까지 약불로 해서 졸였었거든요. 조금 중불에서 국물을 조금 반만 줄여줄게요. 이렇게 이제 국물이 조금 반쯤 줄었으면 이제 끓으면 되고요. 다 됐습니다. 고등어는 가능하면 좀 덜 건드리는 방향으로 졸이시면 좋아요. 이거는 건드리면 바로 부서지는 통조림입니다. 감자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요. 자, 묵은지도 이렇게 얹어주시고. 자, 고등어 통조림을 넣은 묵은지찜입니다. 감사합니다.